라면을 한 10가지를 이렇게 컵라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를 하나로 섞어 먹으면 또 무슨 맛일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다 빨간 색깔 라면 이런 것도 아니고 흰 색깔 라면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이게 섞어 있거든요. 이거를 한 번에 한 곳에 몰아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무슨 맛인지 먹어보고 아이고 너무 괜찮다 하면 다음에 또 먹어야지.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사리곰탕, 너구리, 김치 사발면, 육개장, 왕뚜껑, 백짬뽕, 튀김우동, 공화춘, 부대찌개 라면, 신라면, 새우탕, 맛이 다 나는데요? 10가지 맛이 조금씩 미세하게 다 존재감을 뿜뿜하는 그런 느낌인데? 오, 잠깐만요. 오, 생각보다 괜찮아요. 라면 맛이에요. 확실한 건 후레이크 좋아하는 게 이것저것 다 들어가서 좋은 것 같아요.
부대찌개 맛이 엄청 많이 나요.
근데 제가 오늘은 라면 종류 총 10가지로 컵라면으로 한 곳에 모아가지고 섞어서 먹어봤는데요. 첫 맛은 육개장 사발면 같으면서도 먹으면 먹을수록 새우탕 맛도 많이 나고 또 신라면 맛 같기도 하면서도 이게 미세하게 조금씩 다 그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건더기 먹을 때 끝에 이렇게 떠먹을 때는 확실히 부대찌개 맛이 제일 많이 났고요. 그때그때 맛이 달라져요. 신기해요. 근데 맛있었어요. 이거 굳이 이렇게 먹을 필요는 없는데 근데도 어쨌거나 맛있었습니다. 그래도 굳이 이렇게 먹을 필요는 없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는 그냥 궁금해서 해본 거예요. 다들 맛있는 컵라면으로 드시고요. 좋은 밤, 좋은 밤 되세요. 뿅! It's delicious. Bye.